편입니다. 오늘은 진리의 성전이라고 파타야에서 아주 웅장한 성전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흔히 우리가 아는 템플이 아니고 생추어리라고 성전 말 그대로 성스러운 곳이라고 하는데 규모랑 자태가 엄청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지금 진리의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입장료가 500바트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예약을 미리 했기 때문에 13,000원 정도에 예약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우처 보여주고 바로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Okay. 여기 가이드 투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영어랑 중국어, 러시안 요거는 타인 것 같아요. 가이드 시간대별로 가이드 투어가 딱 있어가지고 다음 투어가 2시라서 들어가서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티켓은 여기다 붙이고 다니셔야 됩니다. 복장 레깅스 같은 것도 안 되네. 배가 드러나는 옷도 안 되고 시스루 안 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일반 그냥 템플이랑은 좀 다른 느낌의 양식이야. 쩐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 건물이래. 자, 이게 가로 100m, 세로 105m. 와,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 이건 뭘 의미하고 이건 어떤 걸 그치? 의미하고. 응. 여기는 가이드 투어가 딱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진행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We'll find it about 20 minutes. Okay, okay. Yes, and this one, the elephant check-in. You ride for elephant, depending for 400 baht, 1 hour. Okay. So let me think about it and I'll let you know. Thank you. Yeah, you're welcome. Welcome. 웬 동물원? 미니주? 애들 오면 여기 좋아하겠다. 헐. 넌 뭐 이렇게 먹으면서 오니? 먹을 건 없다. 오, 야, 싸우지 마. 사슴이다, 사슴. 아이고 이뻐. 눈이 너무 예쁘네, 얘네들은. 맞아. 콩카. Korea, Japan, yeah. Korea, Korea, India, Singapore, right? Singapore, Singapore, and 투어 출발. 아, 여기가 사유지였습니다. 여기 국가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었어요. 신기하다.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래서 입장료가 이렇게 비싼 거였어. 아, 너무 비싸잖아. 아, 여기 날씨가 엄청 덥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의 우산을 빌려줍니다. 요거를 쓰고 돌아다니시면 돼요. 필요하시다면 공짜입니다. 아,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지금 저 안쪽에서 다들 만들고 계세요. 이런 것들 다 지금 작업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다 파고 계시고 또 조립하는 것도 뭐 못이나 이런 걸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다 나무로 이렇게 조립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나무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꽂아 놓기는 하는데 나중에 그 조립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다 뽑아낸다고 하네요.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목 같은 게 있잖아. 근데 이게 이제 나무가 유지가 되면은 이런 걸 다 제거한다 그랬어. 맞아. This is very temporary 라고 그랬어. Wow. 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조각 하나하나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물고기가 표현되어 있는데 요 물고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물결 같은 거를 따라서 이 물결은 우리 현대사회의 이제 기술, 테크놀로지를 의미를 하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신기하죠? 이 모든 조각상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100% 다 알아듣지 못했는데 거의 한 70-80%는 다 듣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아주 알찬 가이드 투어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진실의 성전에서 첫 번째 진실을 의미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 요일마다 상징하는 신이라 그래야 되나? 신들이 있고 내가 태어난 요일에 대해서 나를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 나는 월요일을 상징하는 그 다음에 화요일은 Mars, 수요일은 Elephant, 그다음에 목요일은 Jupiter, 금요일은 Venus, 그 다음에 Saturday. 자, 여기 보시면은 요일별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태어난 연도,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일을 조합을 해서 이제 나의 상징을 찾는 거였지. 나의 요일을 찾는 거야. 만약에 2002년 2월 22일에 태어났다 해볼까? 2002년이었지? 2002년 2월, 2월 February, 다섯 번째 캘린더, 5번 캘린더의 22일 Friday는 부. 2002년 2월 22일에 태어나신 분은 불을 의미한, 불을 상징하는 뭐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뭐 이런 건가? 재밌네요. 가이드분께서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부가 진짜 웅장해. 저 천장은 Our Universe라고. 아, 유니버스? 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우주? 진짜 이렇게 어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설명을 듣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진실의 성전의 건축 목적은, 이걸 만든 사람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인 거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그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이제 어떻게 하나로 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고, 자, 이렇게 성전을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사실 왔었었는데, 진짜 뭐 이런 철학적인 의미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고, 좀 약간 마음이 웅장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설명이 있었어갖고, 근데. 첫 번째 진실부터 일곱 번째 진실까지 이제 거의 1시간 20분 정도의 가이드 투어를 저희가 받았고요. 굉장히 흡입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집중력 있게 들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영어 가이드 투어다 보니까 마지막 한 50분 정도 되니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힘들었어요. 그래도 진짜 이런 가이드 투어를 되게 재밌게 들었던 거는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나 너무 좋았어요, 여기. 재밌었어.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나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건물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건축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구가 되게 좋았어요. 정말 멋있는 말이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언농. 정말 그 가이드분 투어는 정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군데군데 스팟 다니면서 인생샷 건질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가이드분이 어떻게 뭐 말씀하시는지 한마디 한마디를 더 들어보는 게 저는 충분히 더 남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가이드 투어 꼭 참여해서 뭐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